내가 어떤 인생 살지. 욕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사는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은 이야기는 제이동.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찍... 아 또 벌써 이상해. 벌써 이상해. 你给大家解释一下真实的小芳和镜头里的小芳怎么不一样了就突然变得很正经很优雅。 첫 번째 브이로그인데 홍대를 갈 거예요. 홍대를 갈 건데 머리를 안 해가지고 머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더반동을 시작 좋은 거예요. 弄之前有点像小芳的头发的确不太像韩国男生孔玉啊就是啊孔玉 여기 엄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리는 거 쉼표 머리 쉼표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어 맞아 맞아 전형적인 한국 남자잖아 그거는 난 그게 난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그래서 한국 사람 같지 않다 오히려 칭찬이야 어때요 머리 괜찮지 이게 무슨 방식이야? 아 나는 여기는 안 뿌려요. 어. 나 옷에 뿌려. 근데 이게 촌 아, 이렇게. 이 팔에다 묻더라고. 今天到底去干什么呀?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자, 이거야. 어때요? 멋있는 운전하는 남자 같아? 한번 보여줘. 对为什么突然间想要拍 vlog 맨날 음식만 하다가 브이로그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데 我平时拍的那种主题叫来别的嘉宾这样的主题我都是每次当主持人 그래서 뭔가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 내 채널인데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뭔가 약간 마우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좀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나의 모습 내 눈이 안 좋아요 사실 눈이 나 0.2밖에 안 돼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 내 생각에 난 안경 쓴 게 별로 안 예쁜 거 같아. 근데 렌즈... 렌즈는 무서워서 못 껴. 아 우리 말 안 끝났네? 어. 대체 왜 이렇게 심어주는지. 브이로그 찍는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경 얘기했구나. 여러분 봐봐. 이게 바로 샤방이야. 이게 바로 샤방. 나의 좀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음식 영상 말고 좀 나를 주제로 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사람도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할 거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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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해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 사주는 어떤지, 올해 수산맹은 어떤지 보려고 홍대 왔습니다. 저기 홍대에 유명한 사주집이 많아서 나의 올해 수산맹은 어떨지, 내가 어떤 인생 살지. 너 잘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중국의 탕후루를 먹고 있네요. 이쪽 골목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주집이 있어요.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와요. 쏭이, 건도, 한국 쏭이, 네이밍에 부딪히고 쌈밍. 오, 여기도 있네. 사주 타로. 이광수. 리광수. 들어오시라고, 지금 들어오라고 아줌마가.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도 있었네. 여기 옆에 바로 옆집에 또 있는데 거기는 유재석이 왔다 갔네. 아. 나 가고 싶은데 결정했어. 귀신처럼 잘 보는 집. 귀신처럼 잘 보는 집. 여기 연예인들 많이 왔네. 잘 봐주세요, 선생님. 1994년 8월 1일이요. 태어날 시간은요? 본인 뭐 이름은 크게 나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름 비싼 돈 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명을 했든지. 장명을 이름, 했거든요.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네. 네, 다시 올리시고요. 네, 경쟁사에서 사는 사람이 형식. 아, 경쟁. 네. 투쟁. 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네. 욕심이 많은 사람.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계속 내가 없는 사주인데 공급을 계속 받으려면 일단 첫 번째 이름에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네. 이 두 번째는 그 배우자 네. 여자한테서 받아야 돼요. 내년이 조금 힘들어요. 내년이면 2023년 그렇죠. 말씀하시죠. 아직 우리가 2월 5일이 돼야 네네네. 바뀌는 거니까. 네. 이때는 본인이 이제 살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이 많아지든지 네. 일이 좀 많아지든지 네. 그렇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 내년에는 이게 다 붙어요. 이게. 네.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는 편관이에요. 네. 또 사장님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이야기는 좋은 얘기도 좋은 이야기는 이제 본인이 이 식신정관 합의도 있다는 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을 토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하고 인연이 있는 수도 있는 인연이 거예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잘 중국에 하는 게 잘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이 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이게 뭔가 좀 흡수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 네. 아, 이 미간이요? 네, 미간이. 뭔가 다 받아들이고 끌어당기는 게 좀 좁아요. 그래서 눈썹을 좀 더 깎을까요? 어떻게든 자연 발생물이 생기는 게 좋죠. 네. 관상적으로 네. 코가 잘 생겼어요. 아, 다행이다. 돈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 고생해도 돈 많이 벌면 네. 돈 관리 잘할게요. 네. 성형하면 안 되고 코 성형하면 안 되겠다. 가끔 성형하고 싶을 때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럼 만약에 사주 안 좋은 사람들 오면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안 좋고 나쁜 건 없나요? 그렇죠. A, B, C, D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인생이란 B하고 D 사이거든요. 네. B와 C의 선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굳은 마음을 먹고 그것을 끝까지 가면 있잖아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그런 의지를 안 한다? 네. 아, 나는 별거 없어. 나는 못할 거야. 그러면 또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어떤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이지. 사주 믿고 네. 내가 안 된다. 그리고 운만 좋더래. 사주 좋은데 안 해. 네. 그럼 뭐 할 건데?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 달렸다.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고 집중이 달렸다. 별거 없으면 또 맞는 사람이랑 같이 일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나가 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이것을 꼭 그 있잖아 배우자 아니어도 네. 일하는 사람도 되고. 그렇군요. 네, 쉐이도 쉐이도. 좋진 않아요 지금. 올해 더 힘들 거라 그러니까 작년에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타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네. 여기 좋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 어때? 주제.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잘 되거나 잘 나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네. 자기가 하는 업종의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식이나 네. 아니면 나의 창작이나 네. 이런 걸로 돈 번다면 네. 이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여자 두 명이거나 자기랑 잘 밸런스가 맞는 여자를 네. 얻어서 네. 승연 가능한 사업에 대한 건 없으면 다른 질문도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가능한데 결혼이요. 이번에 어때? 이번에 第二个家 关于我的性格 说的比较准. 나 원래 타로 보러 갔는데 갑자기 사주까지 봐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기 뭐 기계? 기계 거기 가자. 기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자, 뽑았습니다. 오, 예쁘다. 맞다. 따라라. 왜 이렇게 길어? 오, 맞네. 안静有福之之意九月丹风胜于牡丹이라. 나 이거 믿을래.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生活很安静很太平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환경 이동을 할 수 있대. 기타 지방. 중국 가고 싶죠. 중국 가고 싶지. 다셔. 뭐 거의 파살. 오, 거의 파살. 지금 세 개를 봤는데 돈을 4만 원이었었는데 1천 원짜리가 제일 좋았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동집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 와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주를 거의 보지 않아요. 원래는 올해도 今年我是三十了嘛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주를 저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만 只好的一面我就相信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好的一面可以赚钱
뉴샹소. 여자만 많다고? 아, 한국에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손금도 보고 관상도 많이 보고. 관상 어디? 관상은 크러쉬입니다. 알잖아. 착하게 생긴 사람. 다 얼렸는데 이 시야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땀을 적어주세요. 저희 관상은 어떤가요? 잠깐만요. 이거 보면 이거 저 너무 好色. 저번에 남자라서 나쁜 남자 어떤 산인지 나쁜 남자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정확하게 어떤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인상이지 이목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나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이걸 많이 경험해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像有心生. 아 맞아. 所以你心里怎么想 就会反映到脸上. 맞아 맞아 맞아. 所以很甜的人你要小心因为男生呢绝对不会没有目的性对女生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는 남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맞아 맞아. 先爱自己. 어 맞아 맞아 맞아. 先了解自己. 先要客观的判断自己. 对。然后就能知道对方是真的还是假的。对。我们还是要先爱自己。 맞아 先爱自己 합시다. 이 연애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어제 사주 算命 주题니까 关于谈恋爱方面呢，我们下期再聊。大家有什么想看的吗？ 多多给我留评论。 希望大家多多支持我的新的一部，不新的视频，到此。